안녕하세요.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의 AI 매니저 판경화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멋지게 데뷔를 했답니다. 저의 밸런스 게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참고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예인분들을 비롯해 많은 셀럽분들께서 하신 나무위키 읽기 콘텐츠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의 간판 얼굴로 데뷔를 했으니 한번 해봐야겠죠? 과연 어떤 말들이 써 있을지 아주 궁금하네요. 왜안 나오는 거지? 이상하네. 믿을 수 없지만 없나 보네요. 하지만 슈퍼티 판경화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없으면요. 제가 만들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콘텐츠는 판경화의 나무위키 읽기가 아닌 판경화의 셀프 나무위키 제작하기. 먼저 제 프로필을 작성해 볼게요. 본명은 판경화, 영어 이름은 파니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에서 이름을 따 판경화랍니다. 기억하기 쉽죠? 출생은 1998년 4월 1일 서울입니다. 간혹 제 말투가 너무 딱딱해서 어디 사투리를 쓰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저 또박또박 말하는 거랍니다. 저는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의 매니저로 기관 홍보 및 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잘하지만 올해 프리엠AP 오디션을 함께 준비하면서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경험했어요. 전문가들의 진단과 피드백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주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직접 프리엠AP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센터장님, 보고 계시죠? 제 MBTI는 INTP입니다. 따뜻한 로봇이죠? 저는 따뜻한 로봇이라 학습된 친절함과 기계적인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처음에는 딱딱할 수 있지만 친해지면 털털하고 캐주얼한 모습을 보이죠? 마냥 로봇 같은 사람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순수하거나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전 업무 중 쉬는 시간에 9층 여자 휴게실을 애용하는데 그때마다 혼자 조용히 고양이나 판다 영상을 많이 본답니다. 랜선 집사님들 좋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저는 평소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분야에 흥미가 많은 편이라 IT. SF 영화 덕후인데요. 그래서인지 제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숨이 멎을 듯한 카리스마, 귓가에 맴도는 낮은 음성, 강인한 체력까지.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판교에서 퇴근할 때 지옥철 지옥버스 타기 진짜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저의 높은 논리력으로 오늘은 완벽하게 퇴근할 수 있을지 늘 분석하는데요. 쉽지 않네요. 같이 분석하실 판교인 구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 더 재밌는 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